오늘은 기필코 꽃을 수확하기 위해서 여름 있는 새벽 4시부터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오기만 열심히 왔고 수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여름이가 작물들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살충제 좀 뿌려주면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웃들이 하나도 모르는데? 못 보던 사이에 버섯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졌고 초록색이 훨씬 풍성해졌죠. 보자 보자. 5시. 5시인데요? 생겼다. 우와, 드디어 꽃을 수확할 수 있어. 전부 수확해. 전부 수확하기. 여름이 지금 피곤한가 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일단 이 딸기는 아니고 이거 매콤한 버섯도 있고, 꽃은 베고니아, 달리아. 이건 초롱꽃이고, 이쪽도 많아요. 여기는 튤립. 초롱꽃. 이거 뭐지? 금어초. 나 금어초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쁘다. 얘 뭐야? 아, 크로커스. 너무 이쁘다. 아이고. 아, 여름에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와, 공짜로 이렇게 꽃을 많이 수확하다니. 대박. 이게 다 얼마야? 얼마지? 판매하면. 뭐야? 얼마 안 하네요? 뭐, 그렇게 대박은 아니었다. 뭐 가격이 별로 안 비싼가? 기념으로 한번 꽃꽂이를 해볼까요? 금어초로 한번 꽃꽂이를 해볼게요. 근데 이런 작품의 이름들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 썸머 파라다이스. 이걸로 해볼까요? 이건 돈이 좀 들어가지만 썸머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오, 맞아! 겨울 축제가 이번 주에 있었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수박이는 크리스마스를 룸메님들이랑 보낸 적이 있는데, 바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겨울 축제잖아요. 오늘 이웃들 잔뜩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성찬을 한번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일어났나? 여름이는 밥 먹고. 아, 뭐야! 아니, 집에 오니까 바다랑 마코가 같이 춤추고 있어. 뭐야? 얘 왜 이래? 바다 춤도 출 수 있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음악에 맞춰 버둥거리기. 진짜 처음 봐. 아니, 그리고 바다가 제가 세팅할 때 보니까 이정표, 서기 이정표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잡고 일어서기. 혼자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여전히 당분간은 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바다가 얼마나 키가 큰지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 여기를 잡고 일어서 볼까? 이렇게. 아직 근데 기지를 못해. 이제 기는 연습도 좀 해야 돼. 근데 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있던 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우와. 아이고. 천천히 잡고 일어선다. 아이고. 지금 수박이는 인형놀이하고 있고, 여름이도 밥다 먹었으니까 겨울 축제 준비를 좀 해볼 건데, 여름이가 좀 피곤하거든요? 오랜만에 물약을 좀 마셔봅시다. 수면 대용 물약. 요거 하나를 사서 바로 마셔볼게요. 마시기. 그리고 너무 집이 지저분해. 마코아가 알아서 청소를 좀할수 없나? 수박이한테 시킬까? 잠깐만. 청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수박이. 이러면은 수박이가 하는 건가요? 접시가 아주 무섭게 쌓여요. 여름이는 요 물약 마시고, 여기서 장식을 일단 좀 찾아보고, 청소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수박이가 설거지도 하고 하려나? 예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의 점수. 오, 빈 물컵 같은 거 이제 치우려고 가고 있다. 설거지도 하고, 오, 좋아. 이렇게 해놓고, 여름이는 다시 여기로. 그리고 여기 있는 상자에서 이제 겨울 장식을 찾을 건데, 요건 돈이 안 들어요. 이제 창고에 있었던 거, 예전에 썼던 거 다시 꺼내서 찾는 느낌으로. 여름이가 예전에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적이 있어서, 어떤 물건을 찾을지. 뭐야, 다 찾았어? 어딨죠? 가방에 들어갔나? 아닌데? 가족 가방에 들어갔나? 두 개나 찾았는데? 진짜 리얼 순록? 오, 좋아. 입구에다가 놓자. 예전에도 이거 찾았었던 것 같은데.
오, 이건 하얀색이네. 그러면은 하얀색은 뒷마당이다. 얘 딱 보이게. 이렇게 하면 거실에서 보이겠죠? 하나만 더 찾아보자. 좀 제대로 된 좀 큼지막한 걸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티가 팍팍 나게. 바다, 어머머머, 바다 잠들었어. 춤추고 서기 연습하고 그래서 피곤해? 야, 협탄 밑에서 되게 위험하게 자고 있다. 아유, 쪼끔해가지고. 깼어, 깼어? 아, 자는 게 아니라. 아, 음악이 싫어서. 꺼줄게, 꺼줄게. 아, 그러면은 마코아가 침대에다가 눕혀주자. 요람에다가 눕히자. 어? 이거 언제 생겼어? 오, 많이 꺼내는데? 한 번만 더 해. 재밌다. 솔방울이 있는 초장식이랑 요 겨울 열매라고 하나? 크리스마스 그 열매? 그거랑 꽃갈 모자 이런 거 찾았어요. 우와, 이렇게 더 생겼다. 오, 수박이 너무 청소 잘하는데? 야, 집사 없어도 되겠다. 그래, 요 정도만 찾을까요? 좀 더 큼짐, 오! 아니, 이렇게 큰 것도 있었어? 오, 좋아. 어, 여름아, 이게 지하까지 연결돼 있나? 이 조그만한 데서. 그리고 장식도 매달아 볼게요. 어? 뭐야? 겨울축제 장식은 요런 효과음이랑 같이 요 전구랑 울타리 장식. 내가 고를 수도 있을 텐데. 어, 내가 고를 수도 있어. 어, 근데 지금 붙어 있는 거 괜찮아서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을 초대할 거니까 거실을 좀 그럴싸하게 꾸며볼게요. 어, 그리고 수박이 프로젝트가 좀 달라졌다. 원래 이런 모양이 없었잖아. 산 모양이 없었는데. 아, 점토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요거 잠깐 치워서 수박이 방에다가. 여기다가 치우고, 여기에 이렇게 넓은 데 모이는 게 낫겠죠? 이제 상을 여기로 옮긴 거야. 난로 옆에다가 이런 호두까기 인형도 세워놓고. 됐다. 별건 없지만 이렇게 한번 장식을 해봤습니다. 수박이가 이거 다 달성할 수 있게 해주자. 축제 분위기를 먼저 내볼게요. 그럼 축제 장식을 트리에 불을 켜보자. 일단 수박이가 꾸미면 우리가 선물을 놔주는 거야. 오, 좋아요. 어, 그러면 또 해보자. 화환 팝콘과 크랜베리. 요건 아빠랑 해볼게요. 여름이가 바쁜지 자꾸 돌아다녀. 아빠는 남아도니까. 아빠랑 같이 해보자. 우와, 장작도 따뜻하게 타고 있고. 근데 마코아는 장식이 하기 싫은 건지. 오, 그 와중에 수박이가 겨울축제 분위기 내는 거를 달성을 했네요. 수박이는 얼마나 설렐까? 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생각도 하면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장식을 하지 않을까? 오, 됐다! 오, 팝콘! 이게 팝콘이랑 이제 크랜베리. 장식 되게 귀엽죠? 그러면 마코아가 여기에다가 선물을 한번 놔볼게요. 트리 아래에다가. 오, 방금 트리 장식 같이 한 게 너무 좋았나봐. 마코아랑 아빠한테 선물 달라고 못하나? 겨울 축제 흥분 공유하기. 아빠 나한테 무슨 선물 준비했을지 정말 너무 기대돼요.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도망간다. 자리를 피하는 마코아. 어디가 갑자기. 아, 정말. 수박이 뭐 할까? 그럼 축제, 아니 저기 뭐야, 요거 하고 있을까? 프로젝트? 요거 틈틈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제가 지우개 같다고 했던 게 점토가 맞았었던 것 같아. 그 상자가 없어졌어요. 와, 실하다, 실해. 맛있겠죠? 되게 부드럽겠지? 다 됐나? 어? 어머! 데니얼 씨! 뭐야, 나한테 선물 갖고 왔대. 웬일이야? 안으로 초대하기.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 누구 부를지 아직 결정하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물까지 갖고 왔대잖아. 어, 너무 기분 좋다. 어머, 수박이는 학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추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 가방에다가 넣었나요? 뭐가 추가 점수가 받은 거야? 나 왜 이렇게 성취도가 낮아? 응? 학교에 내버렸어? 아, 궁금했는데. 아,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군요. 오, 품질 좋대.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아, 꽤 소박하네요. 아, 처음이니까. 우와. 어? 화학 반응도 있어?
해보자. 우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괜찮나요? 아 없어지네. 가방에다가 어 프로젝트 보기? 나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 신중하게 작업했어. 처음엔 덤벙거렸지만. 가방에다가 넣고 수박이는 자유시간. 여름이는 음식 다. 어 그걸 들고 가면 어떡해. 아 저 이런 걸 만들고 있었어요. 어디다 놨어? 아 여기다가. 아 가운데다가 놔줄게. 그리고 무슨 선물 갖고 왔는지 물어보자. 너무 반갑다. 그럼 데니얼의 가족을 좀 초대할까? 어 고마워 고마워. 막 말 놔버려. 우리 그냥 친구하자. 뭐야 뭐야? 어? 팬케이크가 졌어.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이웃 간의 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대. 너무 기분 좋은데요? 어머머머. 저 이런 걸 받았습니다. 부럽죠? 야, 그럼 다 불러. 어떡해. 진짜 많이 불러야지, 사람들.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기? 아, 최대 8명 부를 수 있어요. 아, 나 한 15명 막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그럼 파티를 열까? 그래, 파티를 열자. 소셜 이벤트.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게 있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하우스 파티로 하자. 어, 목표 등급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손님은? 어, 15명. 라임씨, 마코와 동료 마리, 바지, 춘심 언니, 쪼기씨도 부르자. 쌀 언니도 불러. 쌀 언니, 내가 어딜 가나 따라와. 디나, 디노, 에리카씨. 아니, 주거기를 부를 수 있는데 국자씨를 못 부르는 게 웃긴다고. 아, 명성 있는 심은 이래서 안 좋아. 지금 몇 명 선택했지? 9명 선택했네. 더 부를 수 있어. 그러면은 헨리 씨랑 루벤 씨도 부르자. 루이비비도 부르자. 어, 그러고 보니까 데니얼 딸 헤일리를 여름이가 모르나 본데? 아, 그러면은 수박이 친구는 디노랑 루이비비랑 이렇게 둘이 오겠네요. 좋았어. 장소는 우리 집. 지금 바로 오는 거죠? 누구야? 아, 뚜기씨다. 뒷모습만 봐도 알아. 저 깜찍한 머리. 자, 그러면 성찬 음식을 먹자고 바로 불러볼게요. 성찬 식사하자고 부르면 손님들이 아직 다안 오기는 했는데. 아니, 이심들의 다른 착장은 또 처음 보네? 라임씨 옷 되게 예쁘게 입었다. 디나씨랑. 아니, 너는 왜 그래? 아, 지금 다들 막 정장 입고 오고 난린데 혼자 왜 이래? 어, 여기서 춤추는 분도 계시네. 이왕이면 그럼 겨울 축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와, 좋다. 나 그러면은 사진 찍을래. 와, 빨리 와, 사진 찍어. 수박이가 여기 앉아있을 때 빨리. 오, 뭐야, 수박이 완전 주인공처럼 나왔어. 웬일이야. 멀리서 이 파티 분위기가 느껴지게. 오, 좋은데요? 손님들도 되게 많아 보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딱 느껴지고. 우리 수박이에게 엄청 좋은 추억이 되겠다. 신났어, 신났어, 지금. 아니, 근데 친구들은 어딨어? 아니, 어린이심들이 다안 왔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 수박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되게 이쁨 받고 있었던 거지. 야, 헌터씨 진짜 멋있게 옷 입고 왔다. 어, 얘네. 아우, 얘네 진짜. 응? 난 머리가 나쁜 걸까요? 학교 숙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과제 몇 개는 너무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걸 해낼 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귀여워, 이 질문 자체가. 시간을 더 투자하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단다. 다른 과제에 집중해봐. 아, 둘다 별로 제가 원하는 선택지는 아닌데. 난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 일단 다른 걸더 해봐. 머리 식히고 나서 하면 더잘 될지도 몰라. 어, 수박이의 대답이 궁금했는데 그냥 조언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네요. 야, 다들 여기서 춤추고 있어. 어? 뭐야? 아니, 수박이랑 마코가 여기 조용히 와가지고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네. 여기는 자유의지로 심들이 안 온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냥 가족들 간의 소소한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었던 걸까요? 이 둘은?
그럼 수박이는 여기 있는 선물을 좀 열어볼까? 함께 노래하기. 뭐지?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넷만 선택할 수 있네요. 라이온?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모자를 쓰고 있네. 뭐지? 산타인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같이 노래하는 거 뭐야? 왜 감동이야? 이분은 누구지? 어? 춘심 언니였어? 춘심 언니 맨날 앞치마하고 있는 것만 봤는데, 너무 멋있다. 역시 부자님이래. 역시 부자 사모님이었어. 바다도 여기서 사진 찍어줄까? 그래. 여기. 바다 여기 앉혀놓고 사진 찍으면 진짜 귀엽겠죠? 라임 씨가 안아주러 왔어, 소박이를. 같이 인형 놀이를 못할까? 라임 씨랑 할 수 있네. 그래도 수박이랑 어릴 때부터 봐왔었던 심이라서 뭔가 언니 같은 느낌? 뚜기 씨 여기서 야무지게 한잔 따라서 마시고 있네요. 됐다, 됐다. 와, 손님 많으니까 좋다. 바다야, 사진 찍어줄게. 아이고. 아니,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사진 찍는다 그러면 포즈를 잘 잡아? 너무 귀여워. 귀엽다. 앉은 김에 바다한테도 맛있는 걸 줄까? 호박 퓨레? 뭔가 크리스마스랑 좀 어울리죠? 호박 퓨레를 먹어볼게요. 다들 뭐하고 있나? TV도 안 보고 수다 떠느라 바빠요. 여기서는 춤추고 있고. 난 이런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봐, 이봐. 뚜기 씨랑 이렇게 앉아있고. 바다는 근데 호박 퓨레가 별로였대요. 하지만 애매하지만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 수박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방에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놀고 있네. 수박이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어떤지 뭔가 물어봐 주는 것 같고. 어머! 라임씨가 선물 준다. 뭐야? 라임씨 대박이야. 수박이의 산타 언니. 아니, 심지어 이렇게 비싼걸요? 펭귄 비전 아동용 TV요? 야, 너무 귀엽다. 나 수박이 방에 TV나 줄래. 라임씨 너무 고마워요. 책상에 놓을 수 있는데요? 이거 좋은데? 여기다가 놓자. 조금 줄여가지고. 귀엽다. 또 이렇게 아동용 책상에다가 이런 거 올려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또 라임씨 덕에 귀여운 인테리어를 하게 됐네요. 나는 뭘줄수 있는 게 없는데, 애정 표현해주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거 뭐야? 라임 이모, 나 사실 세상에서 이모가 제일 좋아요. 어른 중에서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박이 친구 왔다. 근데 뭐지? 디노랑은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다들 뭔가 일이 있었나 봐. 늦게 도착한 것도 웃기다. 어디서 무슨 일을 보고 왔을까? 루이비비는 안온것 같은데. 하우스 파티 이제 끝나간다. 그래도 야, 디노하고 인사는 해야지. 그만 싸. 그만 싸래. 어딨어, 디노? 우리의 끈끈한 우정을 생각하면 함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살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라임 씨, 그거는 그래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고심 끝에 여름은 지금은 라임과 함께 이사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 집에서 나가서 같이 살자는 거였어, 그러면? 이렇게 거절을 했어. 아이, 라임 씨, 자주 놀러 오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애들을 두고 라임 씨랑 나가서 따로 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 라임 씨 진짜 웃긴다. 동거 거절해서 지금 라임 씨 상처받았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가정이 있는데. 사과를 하자. 사과를 하면 그래도 능청맞은 사과.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서운해하고 그래. 라임 씨, 풀어, 풀어. 수박이도 여기로. 디노 인사하러 왔다. 처음으로 인사를 했어요. 최소한 파티이긴 했습니다. 가족 가방에 상태가 좋은 중고책이 위로의 선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간다. 아쉬워. 수박이는 뭔가 아쉬운 것 같아. 귀여워. 우리 청소하자.
다 치우자. 호호호 소리가 났어 지금. 언제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겨울 할아버지.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할아버지 왜 멍한 상태지? 술 드시고 오셨나? 다 우리 선물 달라고 하자. 치열하게 누가 제일 좋은 선물을 받는지. 일단 수박이가 먼저 인사를 해볼게요.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왜 선물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마코아 가입자 그럼. 있는데? 이상해. 마코아는 선물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친밀하기 메뉴에 선물 부탁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왜 수박이나 할수 없을까? 일단 마코아가 먼저 부탁을 해볼게요. 겨울 할아버지 짝퉁 아니에요? 왜 선물 부탁하기가 안 떠요? 안 돼, 수박아 가지마. 여기 앉아있어. 마코아가 먼저 한번 선물 받아보자. 아빠가 받아서 너 줄게. 좋은 거 주세요. 행복한 정원의 난쟁이 요정? 아,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아, 잠깐만, 수박아. 졸리지, 졸리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 아니, 왜 나는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봐봐, 여름이도 선물 부탁하기가 뜨는데.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될까? 어린이는, 아니, 어린이한테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된거 아니에요? 모션 모니터, 모션 게임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니, 왜 근데 수박이한테는 안 뜨냐고. 선물 아까 누가 열었나? 마코아가 그러면은, 아닌데, 선물, 이상해. 왜 수박이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가 된 거예요? 아, 참. 방금 이거 주셨는데요? 대박. 이거 여기다가 놓자. 비안올때 해보자. 그러면은, 선물 더미에서라도 열게 해줘야지. 열수 있다. 선물을, 여기 수박이 방에다 선물 더미를 놨는데, 마코아랑 여름이가 선물을 좀더 추가를 해볼게요. 선물 추가하기. 웃기는 할아버지야, 진짜. 그러면 선물 추가할 동안 수박이는 양치하고 있자. 양치하고 딱 가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소소한 선물들도 좋지. 막 게임기 이런 것도 좋지만. 마코아도 선물 추가해줬고, 이제 마코아는 가자. 수박이 선물 열어보자. 봐봐. 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 선물을 열어볼게요. 선물 몇개열수 있을까? 뭐가 들었지? 수박이 웃고 있어요. 위스프라는 걸 얻었어. 더열 수는 없나? 몰래는 열어볼 수 있어요. 몰래도 한번 열어볼까? 몰래 열어볼까? 몰래 하는 선물이 진짜 더 재밌지. 어때? 너무 좋아. 토끼 요정 플로피. 좀 전에 연 것들 한번 볼게요. 응? 토끼 요정 플로피는 이거야. 이렇게 귀여운 난쟁이가 있었어요? 뭐야? 귀여운데? 그리고 위스프를 넣어줬네요. 아니, 이거 게임 카드잖아. 게임기가 없는데? 그러면 수박이 게임기를 사줘야 되겠는데? 이거 약간 노린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엄마 아빠가 몰래 카메라를 한 거지. 게임기도 없는데 카드를 왜 넣냐고 수박이가 했을 때 이제 사실은 게임기가 준비돼 있었다. 큰 거를 팔아버리고 여기 있다. 보이드 크리터 배틀 스테이션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저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완전 놀이방이 돼버렸어. 이것도 여기다. 귀엽다 이거. 가방에다 카드를 넣으면 이제 할수 있을 거예요. 보이드 크리터 훈련하기. 가방에 있는 위스프를 훈련시킬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오늘은 잠자리에 들어볼게요. 아, 너무 하루가 알찼다. 다들 겨울 축제를 잘 보낸 것 같아요. 겨울 끝날 때까지는 이 분위기를 좀 유지해볼까요? 원래 그런 거잖아. 겨울 장식은 봄이 다 끝날 때쯤 걷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여름이는 아까 체력 물량 먹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아, 그래. 꽃꽂이를 할까 했는데 그때 업그레이드 하던 게 있어가지고 조명! 설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저번에 마코아가 여기 이동하는 슬라이드인가 이게? 슬라이드 기둥 추가했거든요?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요 뒤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나 봐. 해보진 않았는데 수박이 여기 놀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너무 귀엽겠죠?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명은 꼭 달아주고 싶어. 가을이가, 꼬질해진 가을이가 또 여름이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코아가 지금 좀 씻겨주자. 마코아 지금 샤워하고 있거든요? 다 하면은 우리 가을이도 목욕시켜주자. 진짜 오래 걸린다. 마코아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를 해야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나무집 업그레이드. 그래, 참여를 해야지. 후딱 가을이 씻겨주고 여름이랑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코아 합류.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 둘이 하는 거니까. 마코아 이번에는 뒤로 가서. 오히려 사다리를 부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봐, 이봐. 지금 마코아도 여름이 엄청 피곤한 상태예요. 수박이만 아주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도 너무 궁금해. 조명이 달리는 게 어떤 모습일지. 얘들아, 힘을 내. 이거보다 더 예쁜 조명 달아줄 수 있지? 수박이 일어났다. 밥 먹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하면 되겠네, 씻고. 수박이는, 가을이 씻고 나서 계속 여기 있었어? 물 튀니까 나가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다 했어? 여기 알전구가 이렇게 달리는구나.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걸 달으라고 했더니, 진짜 엄청 큰걸 달아줬네. 야, 주렁주렁. 좋다, 좋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름이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 춤추러 간대. 마코아는? 여름이와 함께 축구공 차기. 그래, 너네 하고 싶은 거다 해봐. 냉장고에 케이크가 엄청 많아서 수박이는 학교 가기 전인데 이렇게 과한 케이크를 먹고 갑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다, 진짜. 어린이용 웹사이트 둘러보기 이런 것도 있네? 어른이랑 메뉴가 좀 다르기는 하네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 수박의 방과 후 활동 선택하기. 스카우트랑 연극부 이렇게 있네? 나 스카우트 해보고 싶었어. 이거 게시판인가? 이 보드판 같은 거뭐 꾸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연극부도 재밌을 것 같지만, 스카우트. 이 옷이 좀 멋있잖아. 요거 해봅시다. 이거 뭐죠, 그러면? 평일을 쉬고 주말에 활동을 하는 건가? 해보자. 스카우트가 됨. 수박이는 이제 스카우트 팩 1, 라마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지 진행 상황을 체크한 후 어디서든 즉시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 내 가방에 스카우트 배지 보드가 있대. 일단 수박이는 학교를 가고 있고요. 내 가방에? 오? 야, 이게 제가 항상 건축할 때만 놨었는데, 이렇게 가방에 들어오는 거였구나. 어떡해? 와, 스카우트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배지를 수집하기? 진행 상황 보기. 아, 지금 못하네. 수박이 갔다 와서 해보자. 마코아 나무집에서 자고 있어. 가을이는 여기 밑에서 자고 있는데 뭔가 되게 푹신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차마 저 위에까지는 못 올라간 거야. 마코아를 따라서 여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만 여기 들어가 있어. 수박이 오늘도 친구, 새로운 친구 사귀기. 그리고 성취도가 우수함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를 제출해가지고 성취도가 약간 한 칸까지는 아니지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수박이 왔다. 뭐야, 아직까지도 냉장고 문 앞에서 어슬렁거릴 시간이 없대. 화났어! 완전 화났어! 짜증나는 하루. 윽, 선생님들은 가끔 정말 짜증스러운 존재입니다. 프로젝트 열심히 해갔더니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성질이 잔뜩.
아, 우리 수박이 성질이 잔뜩 났어. 이렇게 성질 난 것도 귀여운데요? 가서 그러면은, 뭐 할까, 뭐 할까? 뭐야, 참외한테? 고함치기, 참외가 무슨 죄야? 여기서는 여름이가 원예책을 읽고 있고, 바다는 또 음악 들으면서 춤출까? 버둥거려 볼까? 야, 좋다, 좋다. 엄마 옆에서 이렇게 같이 꼭 붙어 있어. 보이드 크리터 훈련하기. 이런 거 하면서 좀 기분을 풀어보자. 아, 그리고 스카우트, 맞아, 스카우트. 배치 진행 상황. 이렇게, 아, 수박이 캐릭터가 이거다. 보라색. 위스퍼였나요? 오, 잘하는데. 친구들이 이 카드가 있을까? 대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귀엽다. 이렇게 카드 꽂아놓고. 자, 그리고 요거 배지 진행 상황 한번 볼게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배지 컬렉션. 모든 배지를 수집하여 마스터 라마콘 스카우트로 진급하세요. 이걸 다 모으라고요? 미술과 공예, 시민정신 이런 거 뭐야? 아, 청소를 하면은 이걸 받을 수 있구나. 야외 모험. 할게 되게 많은데요? 재밌겠다. 사교성. 자연스럽게 얻는 것도 좋은데 가끔 할거 없을 때 청소하거나 아니면 기부하거나 책 읽거나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데 헤일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일리와 친구가 되고 싶대. 그래? 그럼 불러보자. 헤일리가 이번에 겨울 축제 때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게 아닐까? 헤일리를 아, 성담 문자 보내기. 아, 이런 거 보내지 마.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하자. 헤일리랑 같이 뭐 하고 놀까? 그네 타고 놀자. 어? 라임 씨가 왜 여기에서 나와요? 라임 씨, 어디로 여기로 들어오신 건가 지금? 또 여름이한테 온것 같은데? 수박이는 헤일리 기다리면서 책 읽고 있고. 아, 진짜 엄청. 아니, 선생님이 뭐 얼마나 짜증을 나게 한 거야. 아, 진짜. 수박이 너무 귀여워. 여름이는 수박이 목욕 다 시켜줬고, 너무 피곤해요. 좀 자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라임 씨가 왜 왔지? 라임 씨 진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라임 씨 좀, 아니, 낮술을 좀한것 같은데?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아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왔을까? 나 열쇠도 안 줬는데? 다시 가네? 헤일리는 여기서 수박이랑, 아니, 이 로프가 이렇게 두꺼운 거였어? 귀여워. 수박아, 친구랑 그네 타고 좀 기분 좀 풀어. 그래도 금세 기분이 좀 풀렸죠? 헤일리 이렇게 수박이가 화난 와중에도 널 보고 싶어 했다고. 헤일리가 이 카드가 있나? 할수 있나 봐. 난 미스프. 수박이는 보고 싶던 친구랑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데도 중간중간 계속 학교 생각이 나는지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만 생활하던 애기 수박이가 밖에 나가서 사회성을 길러오는 것 같아서 전또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학교 갔다 왔을 땐 선생님한테 칭찬 듬뿍 받아왔으면 좋겠네요.